부활의 보컬로 데뷔해서 올해로 데뷔 34년 차. 음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여전히 대중음악계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전설이시고 대한민국 남자 보컬의 우상이시죠. 하나님 교과서 같은. 오늘 라이브 초대석은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하늘이 내려준 목소리.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씨입니다. 야. 선배님 진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1년 쉬었어요. 제가 그 목에 성대 폴립 수술을 해가지고 한 1년 쉬고 한 달 동안 무언수행하고 한마디도 안 해본 적 없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셨을 거예요. 아 소리도 못 내보고 한 달 정도 지나고 상상도 안 돼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 10개월 정도 재활 훈련하고 이제 지난달부터 전국 투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가수는 목소리가 생명이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태어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음을 그대로 표현을 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네. 아 그럼 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근데 아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럴 때 정말 식은땀 나는 정도로 그래서 이거 정말 은퇴해야 되나 노래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주 심하게 그게 좀 더 오래되면 저도 굉장히 우울한 날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목소리가 잘 돌아오고 저희 밴드나 다른 그 관계자분들은 20대로 돌아갔다고 목소리가 야, 정말 잘하신다. 지금은 다시 형님 라이브에 이 황제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예. 짱짱하죠. 선배님 또 공연하시죠? 네, 계속 공연 시작했고요. 이번 공연에 뭐 새로운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글쎄요, 그 보통 가수분들 이렇게 준비 많이 해서 나오면 뭐 조명, 화려한 조명과 무대를 준비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보통 가수들. 근데 그건 당연하고요. 저 노래 많이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이 하냐면, 공연이 끝나고 커트콜 끝나고 앵콜 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인사 또 하고 또 다시 들어갔다가 밖에 나가, 로비에 이제 끝난 줄 알고 나가셨는데, 다시 노래 부르느라고 또 들어오시는 관객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제 뽕을 뽑을 수 있는 곡이 그렇죠. 보너스 느낌이 강하겠네요. 네, 끝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끝이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주 노래를 아주 한 많이 하고 하는 그게 가장 특별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정말 특별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네. 선배님께서는 이 수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공연 중에 가장 분위기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아무래도 소녀시대. 소녀시대. 오늘도 난 뭐 이런 노래들이 있죠. 그러면은 객석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떼창은 거의 모든 거를 하시는데 그래도 떼창이가 좀 편하신 곡이 소리쳐. 소리쳐. 그다음에 네버엔딩 스토리. 네버엔딩 스토리. 예, 뭐 이런 노래들 많이 있죠. 그러면 선배님.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진짜 궁금해요, 좀 궁금해요.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가수가 이렇게 아 이게 내 노래였어라고 생각하는 노래. 예. 앞에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 제 그 영화 비천문. 말리꽃. 예. 그 노래 이렇게 딱 부르면 이제 잊혀지도록 탁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쫙 전율이요. 아 선배님 조금만 더 불러주세요. 말리꽃.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와, 역시. 짱짱하다. 선배님, 진짜 선배님 목소리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젊은 때로 돌아온 것 같아서 노래하는 게 아주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 이승철 씨는 진짜 지금도 뭐 나오고 있지만 히트곡이 진짜 많으신 가수고 살아있는 전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 그건 또 뭡니까? 뭐죠? 김태진의 뮤직 토크. 이승철 씨의 수많은 히트곡을
그 중에서 세 곡을 저희가 네. 선별을 했는데 노래 제목이 곧 키워드가 돼서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태진의 뮤직토크 첫 번째 음악 주세요. 아~ 없어 없어 그런 사람 어딨어 없어. 아, 노래 다 좋아. 어떡해. 지금도 우리 떼창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나와요. 이승철 씨의 인생에서 네. 진짜 이런 사람 또 없다. 너무 너무 중요한 사람 뭐 한 분을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집사람이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네. 사랑하는 분이 당연히 네. 너무 원이죠. 네. 두 번째 이번에 또 어떤 노래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나요. 노래 다 좋아. 야 진짜 명곡 많으시다. 와. 이게 이제 드라마 OST고 불사 OST고 네. 제목이 인연. 네. 역시 뭐 같은 질문이죠. 나의 가수 인생에서 최고의 인연을 꼽자면 누굴까요? 저는 근데 참 약간 웃긴 얘기인데 물론 뭐 많은 김현식 선배님이라든지 조용필 선배님 뭐 영향을 받았지만 저를 정말 음악을 하게 해준 분은 제 도서실 친구들이에요. 도서실 친구들? 저? 네,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룹 사운드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구경호라고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놀러 갔다가 싱어가 없는 거예요. 너 왜 싱어가 없니?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그 싱어가 얼마 전에 그만뒀대요. 노래할 줄 아니에요. 네. 할 줄 안다. 무슨 노래 할 줄 아니? 그래서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래. 그랬더니 네. 불러보래요. 네. 그래서 불렀는데 노래 너무 잘한다고 해서 싱어가 되고 그게 저의 오늘을 만든 시작이군요. 그런 시작이었어요. 야. 도서실 친구들. 야. 열심히 도서실을 다녔는데 가수가 됐다. 맞죠, 맞죠. 자, 세 번째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이거 명곡이에요. 여러분 이거 윤상현 씨 노래 아니잖아요. 이성철 씨 노래잖아요. 너무 좋은 음악. 이건 진짜 들으면 더 좋은 노래. 앞으로 100년 동안 또 기억에 남을 명곡일 것 같고 네. 역시 뭐 이 노래 제목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어떤 나의 이야기가 있으신지 나의 진정한 네버엔딩 스토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슬슬 이제 좀 접어야 되는 나이인데 네. 어, BTS 보니까 빌보드가 나왔어. 가셔야죠. 이거 네. 가셔야죠. 되더라고요. 가셔야죠. 네. 그래서 뭐 농담이지만 어쨌든 뭐 최고는 항상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최고를 향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 정말 멋지십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선배님 딸 원희 양이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음악 작업할 때 따님하고 같이 작업하셨어요? 아니 저희 애가 네. 자랄 때마다 제가 기념으로 작년에는 동요를 좀 녹음해줬고 네. 올해는 저 크리스마스 노래를 같이 녹음하다가 네. 노래가 너무 늘었어요. 또 1년 사이에. 네, 네,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보자 하나 그림 장면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냥 그림 가볍게 만들었는데 나온다 네 노래가 와. 진짜 좋아 발음도 너무 좋고 예. 진짜 좋네 너무 좋다 아빠랑 최고의 듀엣이 탄생했네요 네 와. 너무 예쁩니다. 예쁘다. 아빠보다 잘 부르는데? 저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야, 예쁘다. 소연님, 음색이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 집에서는 모창가수라고 하는데 네. 아주 윤회를 잘해요. 그래서 노래를 거의 아주 비슷하게 좀 소울 있는 노래는 소울틱하게 부르고 예.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네. 같이 무대에 오르기로 했어요. 그래요? 진짜요? 예. 오.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딸의 노래 실력을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객관적으로 네. 냉정하게 발라드는 만점이고요. 댄스는 빵점이에요. 저 닮아서 춤을 못 춰요. 그럼 만약에 가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본인이 가수는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는 해양생물학 같은 거 공부하고 싶어 해요. 가수가 어렵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네네. 아빠를 이렇게 보니까
가수가 참 쉽지는 않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승철 씨가 또 보면은 네. 취미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요리 실력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요리 실력을 살려서 KBS 새 요리 예능 네.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도 출연하신다고. 야. KBS? 네. 네. 아, 이거 진짜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연예계 그 요리 고수분들께서 특기하니까. 야, 이거 긴장감이 넘치네요. 여기서도 심사위원이시네요. 전국 편의점에서 출시는 최고의 압권이었어요. 프로예요. 요리. 아, 정말 기대돼요. 이게 오늘 밤 첫 방송인 거잖아요. 네, 오늘 밤 첫 방송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이렇게까지 연예인분들이 요리를 저는 요리책을 한 20년 전에 냈었거든요. 아, 또 미식가시잖아. 네,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의 맛집도 많이 알고 그래서 좀 맛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인데 깜짝 놀래고 막 무엇보다 그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을 공유하고 다음날 바로 편의점에서 사 드실 수 있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평가 단장인데 저하고 이연복 셰프님하고 네. 다른 셰프님들하고 같이 이제 평가를 해서 1등을 뽑죠. 그럼 그 뽑은 음식은 바로 다음 날. 야, 신기하다. 편의점에 가시면 사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평가 중에 특별히 네. 선배님만이 하는 어떤 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기준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맛도 중요한데요. 네. 굉장히 그 디테일적인 그 뭐랄까 그 플레이팅? 플레이팅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좀 왜냐면 포장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 편의점에 이렇게 나갔을 때. 아, 구매력이 있는 맞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야,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바로 편의점이 나. 예, 바로 다음 날 저기 편의점에 가시면 예. 바로 네, 사실 수 있어요. 선배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진짜 너무 좋고 네. 아까 따님하고 그 뮤직비디오 보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 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제 네. 빌보드를 향해서. 화이팅! 가야죠! 형님 콘서트 예능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형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데뷔하고 처음으로 1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스토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시면은 사랑해요 연예가 중에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해요. 우와! 얘네가 징계. 우와! 우와!